사실 문화공화 해설사 김경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매스컴에서, TV에서 저희 군산 나왔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군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일제시대 군장. 그때가 정말 또 우리 그런말은 예, 그냥 군산하면 그냥 마저 군산이다라는 상부도시. 예. 그리고 여기가 아마 요령 어르신 들어보셨나요? 이거 처음 보셨나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좋은 손에다가 회복을 싣고 유령으로 회장으로 가듯이 공안이나 강진에서 뭘 빚어요? 도자기 그릇을 빚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역시 이 부분은 제가 상징해서 연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멀리 한시 방향으로 하구뚝이 있어요. 하구뚝이 완공되기 전에는 바로 저쪽에서 도선장으로 해서 이쪽 장안 인도산에 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다 부산에 흐르죠. 자, 그러듯이 이 미두장도 하루에 17절 장이 열립니다. 5대 10절, 5의 7절 장이 열리는데 그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었어요. 전화를 해서 1절과 2절, 2절과 3절 그 시대 사연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군산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이 큰 창고 안에 25만 가마를 바로 넣었다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그리고도 이렇게 많은 쌀들이 쌓여있죠. 이 쌀들을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아주 조개지 과거에 그거고 발걸 같은 기들을 지어놓고 가정에서 우리 선조들을 머슴으로 신경하는 것으로 먹었어요. 일본이 중국의 국제 내용은 진짜 많이 있어요. 한참을 들면서 전에 국민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 부장들을 설치를 하게 된 거죠. 슬프자, 슬프도 여기 부도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다리 찾기가 부자에게 부장들이 되는 거죠. 저런 일이 아무 때 여기에 지금 부정 공연하는 것 같네요.